오케이. 그래서 성모가 7. 오늘은 8 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오늘은 뭐 배우고 있나요? 예. 지금 그렇죠.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거 배우고 있나요? 뭐 하지 마라 배워요. 뭐 해라 배워요. 뭐뭐 해라. 그런 걸 보고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나요? 지난 시간에 자기의 상태가 그렇죠. 내 상태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배고프다. I'm hungry. I'm hungry. 그래서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I am의 줄임말이고, hungry의 뜻은 무슨 시죠? 하다시죠. 그래서 지금 성모가 얘기한 게다 틀리고 있는 거죠. hungry의 뜻은 배고프다가 아니겠죠. 만약에 hungry의 뜻이 배고프다면 얘가 필요가 없어요. 얘가 배고프다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쓴 거예요.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얘를 보고 am, is, are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be동사라고 그랬고 be동사 뜻은 뭐가 있다? 무슨 뜻과 무슨 뜻이 있다? 이다, 있다란 뜻인데 이다란 뜻일 때 뒤에 어떤 것이 오거나 어떤이 오면 어떤 것이다, 어떻다 이렇게 만든다 했어요. 만약에 헝그리가 배고프다면 그냥 I hungry라고 하면 돼요. 얘가 배고프다인데 뭐하러 M을 넣었고 배고프다이다 이렇게, 나는 배고프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헝그리의 뜻이 배고프다면 얘가 필요 없다니까? 만약에 헝그리의 뜻이 배고프다이면 I am hungry야 그러면 나는 배고프다이다. 나는 슬프다이다. 나는 행복하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난 피곤하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 나는 목마르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필요 없다고. 얘가 배고프다면 배고픈이기 때문에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가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같은 얘기 계속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배고프지 않다. 헤이, 너는 배고프니? Are you hungry? 네, 너는 배고프다. 아이고, You are hungry. 너는 배고프지 않다. 헤이, 그런 것도 배웠죠. 비동사를 쓰는 방법이에요. 어떨 때 선생님이 뭘 가르쳐줬냐? 어떨 때 비동사를 써야 되냐?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을 때. 됐습니까? 그리고 묻는 말 하고 싶을 때는 얘가 앞으로 간다. 내가 배고픈가? Am I hungry? 얘가 앞으로 간다 그랬나요, 내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도 배가 고파. I'm hungry too. 2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도 있고요. 너무란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나는 피곤하다. I'm sleepy입니까? 자, 학생들이 오케이, tired 어떻게 쓰나요? 다한 거예요. 다한 거예요. 뭐 그래서 어떻게 뭐 D 여기다 DIR 쓰고 D 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쓸까? 헤이, 난 피곤하다.
I'm tired. Tired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오케이, 하다시니까 피곤하다라야지 하다시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무슨 시하고요?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이란 말을 할수 있는데 이게 그럼 이름시가 되고 하다시가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어떤 시지? 응? 얘랑 합쳐서 피곤하다가 됐어요. 나는 피곤하지 않다. I'm not tired. 너 피곤하니? I'm tired. 내가 피곤한가? I'm Am I tired라니까요? Am I tired? 내가 피곤한가? Am I tired? 내가 배고픈가? 오케이. 똑같은 걸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 어떤 원리를. 오케이. 그 다음에, 나도 피곤해. I'm tired too.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난 졸려. I'm sleepy. I'm sleepy. 넌 어때? How about you? About 어떻게 써요? A, B, O. 오케이. 그래서 How about you? 난 피곤한데, 아참난 졸린데, 너는 졸린지 어떤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신의 기분을 얘기하고 Are you tired? 내용상 얘는 뭐하고 똑같냐? I'm sleepy 하고 Are you sleepy?를 해도 되는데 How about you?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됐습니까? Sleepy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이렇게 합쳐서 졸리다. 됐습니까? 내가 졸린가? Am I sleepy? 난 졸리지 않다. I'm not sleepy. 너는 졸리다. You are sleepy. 너 졸리니? Are you sleepy? 너는 졸리지 않다. Are you not sleepy? You are not sleepy. You are not sleepy. 왜 묻는 데다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졸리지 않은데 입니다. 난 졸리지 않은데 I'm not sleepy. 슬리피 어떻게 써요? S-H-O-O-P. 소리가 슬리피 이렇게 나지 않나요? 슬리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슬리피. 오케이. 성모가 숙이 가지고 한참 멀었다. 오케이. 아픈은 뭐예요? 아픈. sick는 어떻게 써요? S-I-C-K. 오케이. 그러면 너는 아프니? I'm sick. 너는 아프지 않다. I'm not sick. 또 I'm 전화. all not sick. 너는 아프다. You're all sick. 내가 아픈가? Am I sick? 난 아프지 않다. I'm not sick. 오케이. 자, 그래서 숙이 다음번에는 지금보다 숙이 연습을 좀 많이 해오세요. 오늘 숙이 어려운 거 나왔어, 안 나왔어, 바로에. 오케이, 연습하세요. 안 틀리게. 5학년이나 된 친구들 스펠링을 이렇게 모르면 안 돼.